네, 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최근에 그 약세장이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그 낙폭에 비해서는 좀 시장 전체 분위기와는 달리 좀 견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또 관련해서 또 이슈 찾아보니까 ST바이오센스에 대한 또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어떤 또 지금 이슈들이 있길래 좀 정리 좀 해보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들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제약바이오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그와는 다르게 그 IBD 그러니까 체외 진단 그 진단 키트 그다음에 제약 이쪽으로 해가지고선 그 의료 기기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뜬 회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SJL이라는 이 그 투자 업체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미국의 이제 Meridian Bioscience하고 이제 M&A를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2조 원 정도, 거의 20억 달러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국내 앞으로 현재 그 최근에 국내 제약 바이오 인수 중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eridian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진단 시약을 해가지고서 수혜주로 미국에서도 그런 수혜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됐을 경우 SD 바이오 센서가 이걸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공략을 시작을 해서 아마 5년 내에 현장 검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속 항원 검사 있죠. 네. 그쪽으로는 거의 아마 글로벌 탑3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주가 상황 보면 지난달 말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인수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뭐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것에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진단 쪽으로 해가지고서 20년 이상을 거의 한 우물만 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상업자부터가 그렇게 가셨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뜬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전에도 사실 사스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그 다른 그 말라리아 같은 거에 대한 그 진단 시약을 또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술력이 높게 평가가 돼 있고 다음에 이번에 이 그 코로나 19 사태 때 이렇게 돼 가지고 글로벌 수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좀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2019년하고 2021년도 그 매출을 성장을 보면 그야말로 이건 잭팟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 한 729억에다가 뭐 15억 매출의 영업이익 1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1년이 되면서 2조 9,299억의 매출에다가 그다음에 네. 이익이 거의 1조 3,600억 정도 되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거죠. 네. 네. 자, 이런 어떤 대형 M&A 앞으로 좀 SD 바이오센서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 부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지금 제약 기업들 보면 또 이제 어떤 또 이런 그동안 진행했던 임상들 또 하나둘씩 또 포기한다는 또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상반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네, 좀 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실망하신 것이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종근당에서 나온 그 나파벨탄 같은 게 이제 네. 임상 3상을 했는데 자진철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고 또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2상 들어갔는데 지금 네. 동물 실험인데 여기서 중단이 네. 돼버린 거죠. 네. 특히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즉 가다가 중간에 이제 임상 실패라든가 중단이라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미리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엔데믹으로 급속 전환되면서 이제 임상 환자를 아무래도 모집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밀어붙이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게 어떤 섹터냐면 이제 현재 있는 그 국산 그 코로나 치료제 부문에서 지금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현대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다음 일동제약 그다음 뭐 진원생명과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지고 서서히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또 지금 코로나 다시 또 재확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좀 확진자 늦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어떤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봤을 때 주가 상황들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세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코로나 자체의 치사율이 일반적인 그 독감, 인플루엔자보다는 네, 두 배 정도 네. 높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고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오니까 이 변이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항원을 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전히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수요를 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래도 좀 우리가 안고 가는 그런 만성 질병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돼야 하는 그 상황이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작은 이제 ST바이오센서의 그 미국 메리디안은 인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럼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좀 다른 어떤 국가들 간의 어떤 인수와 이런 M&A 분위기는 한동안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ST바이오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동안에는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팔거나 아니면 라이선스를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M&A를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대형 회사들이 이제는 미국의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그 바이오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M&A를 진행하면서 그 기술을 다시 아예 통으로 흡수를 하고 이거를 통해가지고서 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더 구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업황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럼 증시로 좀 프레임을 좀 돌려와서 그 제약바이오 주들 지금 최근 좀 현황 어떤지 좀 짚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할지 또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그 크게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좀 이럴 수 있지만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대해서 ETF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그 강한 그 상승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덱스라든가 특히 이제 그 제가 범표라 부르는데 타이거에서 나오는 ETF 펀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좀 공격적인 그 포트 구성을 해가지고 나간 ETF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로나가 재창궐해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각종 항원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약회사들의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 여기 보시면 차이나 바이오텍 셀렉티브 같은 경우는 거의 30% 넘는 이런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걸 말고 우리나라 이외에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바깥으로도 눈을 좀 돌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더 복잡한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개별 종목 좀 대응이 어렵다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범표 차이나 범표 미국 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럼 증시 안에서의 그 종목들을 보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게 오늘은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동안 상승 추세 괜찮았고요. 뭐 종목들은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 하락을 하면서 각종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약바이오들이 그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시총이 14%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거의 코로나 이전 시절 거의 한 10% 정도로까지 이제는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로 봤을 지금부터 봤을 때는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다시금 이 신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의료기기 쪽으로도 해가지고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가지고서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